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새벽 미국장의 근황 여파로 국내 시장이 하락 시작하겠지만 장중 낙폭을 회복하는 전략 후황의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하락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낙폭은 축소해내면서 결국 마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말씀처럼 좀 뉴욕 증시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보합 정도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경우 에너지 금융이 속해 있는 다우, S&P는 선방하는 반면 기술주가 포함된 나스닥은 급락하며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금융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금상금 부담이 미국 성장주에 반영되어 기술주 하락을 불러온 것을 봐야 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며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는 것도 이러한 요인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을 시작했던 2020년 증시가 1월 효과가 무색하게 급락하며 흐름을 보이고 좀 연초부터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경기 개선 우려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근처까지 도달하며 약세 요인을 꼽혔는데 이와 함께 기관이 배당나기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낙폭을 키우는 상황으로 연말 배당 차익거래 성격으로 유입되었던 선물 포지션 청산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CES를 앞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넛대기를 보이며 틈새를 파고들었고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구도 변경에 따른 테마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 녹록지 못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금의 매수 흐름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기 흐름에도 나타나는데요. 작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수입 역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앞으로도 무역 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준의 추구 전략 가속화 움직임이 강달러를 압박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새벽 미국장 근황 여파로 국내지 하락 시작하겠지만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중 낙폭을 회복하는 정략 구간의 보합 흐름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 섹터들, 개별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체대출까지 축소하여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의사록 발표 직후부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는데요.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섹터까지도 곤두박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 역시도 초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인 CES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존, 구글과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세계적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기술력을 뽑는 예정입니다. 이번 CES 가장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대차의 행보인데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모빌티라는 신개념을 내세우면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부터 큰 상승을 보이며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큰 흐름 안에서 현대차 역시도 미래에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사라진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을 예측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진화하며 정교한 가상세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 3.0 전성기가 열렸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지페포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개인들은 이 안에서 활동하며 파급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노면 모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이러한 부분 역시도 이슈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은행, 보험사 등의 흩어진 개인성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 맞는 재테크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고 금융사 간 디지털 전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기존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사는 자본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 확보에 나설 예정이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는 뛰어난 기술력과 민첩합을 활용하여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FOMC 관련하여 급락으로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 매매에 나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